안녕하세요. 유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이제 정말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오늘은 18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만큼 여행 가기 좋은 계절에 오늘 정말 국내 최고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이 차량은 타이거우즈의 생명을 살린 차량으로도 유명한 차량입니다.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의 GV80 차량이고요. 이 차량 오늘 금액대도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제일 중요한 저희 유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유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은 5,890만원입니다. 이 차량 일단 스펙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2020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가 41,000km입니다. 단순 교체, 거기에 보험 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차라, 거기에 1인 신조 차량으로 관리한 차량이고요. 바로 GV80 3.5 AWD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옵션, 컨디션, 그리고 정말 실내에서의 승차감과 고급스러움까지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국내 최강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중고차 구매하실 때 이 옵션 선택, 이 옵션이 뭐가 들어가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시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일단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필수 옵션이라고 불려지는 그 옵션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외관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옵션이 바로 이 색상입니다. 무광 다크그레이 색깔로 들어가 있는 이 색상, 요것도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GV80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색상을 정말 많이 찾으신데 그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일단 전면부 디자인 보시면은 정말 누가 봐도 이제는 이 차량이 이쁘다라고 안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에 그릴도 상당히 커졌고요. 전방에 보시면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하는 옵션들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카메라와 함께 앞에 레이더까지 있어서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측면으로 보시면 일단 22인치의 휠로 들어가 있어요. 이 휠이 안 들어가 있는 건 또 찾질 않으세요. 네, 거기에 지금 타이어 컨디션 앞 타이어가 50% 이상 충분하게 남아 있고요. 측면으로 보셨을 때 일단 크기감도 정말 큼지막하게 잘 빠져 있죠. 그리고 지금 신형이 나온 네, 이 GV80은 거의 1억대라고 해요. 정말 금액 너무 높아졌죠. 근데 이 차량은 5,000만원대 후반으로 누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외관 컨디션 일단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 휠도 보시면 뒤에 휠도 네, 지금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에 네, 뒤타이어도 동일하게 40-50% 정도 충분하게 남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일단 후면부 디자인에서도 딱 봤을 때 정말 멋진 디자인. 그리고 요즘은 이 BMW X6랑 견줄만한 차량으로 불려지거든요. 그만큼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거기에 특히나 옵션적인 부분에서도 한수 위라고 많이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열어봐드리면 전동 트렁크 뭐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6대4 폴딩 가능한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쪽에서 레버 하나로 시트를 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버를 눌러주시면은 굳이 앞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시트가 이렇게 전동으로 접힙니다. 일반적으로 스프링이 꽝하고 넘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전동으로 또 스무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제네시스라고 불려지는 차량이에요. 네, 정말 완성도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 접었을 때는 차박 캠핑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공간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전동 트렁크 잘 작동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차량 네, 일단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스마트키 이 안쪽에 버튼 8개가 들어갑니다. 이 8개가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 일단은 당연히 키로 시동을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키로 시동을 걸어놓고 이 파퓰러 패키지에 들어가는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좁은 공간에 주차했을 때 키로써 차를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 주차해놓고 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쪽에서 승차를 다 하고 승하차를 다 하고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게 파퓰러 패키지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편안한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후면 쪽, 측면 쪽으로 보셔도 이쪽으로 보셔도 외관 컨디션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봤고요.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GV80에서 가장 많이 찾는 시트 조합입니다. 네,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브라운 시트로 되어져 있는 이 조합,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는 이게 옵션으로 다 선택할 수 있지만 이 차량은 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1도 있고 2도 있는데 1은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2로 들어가면서 도어 쪽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투톤의 느낌,
그리고 가죽도 확실히 좋아 보이고요. 이 그레인 자체가 리얼 우드 그레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예요. 가장 비싼 옵션 중에 하나가 또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 컨디션도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 건데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시동 처음 걸 때 빼고는 시동이 걸려있는지 모를 정도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 못 드린 거 하나, 일단 이 제네시스 브랜드는 5년에 10만 키로가 기본 AS가 들어갑니다. 엔진 미션 뿐만 아니라 일반 부품까지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구매하시고 내 기름만 넣고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옵션들 설명드릴 건데요. 운전석과 조수석 보시면 뭐 당연히 내 제네시스 브랜드답게 전동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도어 쪽에 보시면은 이 렉시콘 사운드 오디오도 추가 옵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렉시콘 사운드 오디오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GV80에 이 옵션 빠지면 안 되죠. 위로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파노라마 썬루프로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오픈해보면은 부드럽게 잘 열리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웃슬라이딩 방식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하이패스 단말기가 옮겨갔어요. 그래서 위쪽에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일체형의 룸램프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옆으로 보시면 블랙박스도 2채널로 당연히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실 건데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정말 와이드한 사이즈의 디스플레이 창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당연히 네, 수많은 기능들 사용이 가능하고요.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도 이렇게 네, 듀얼 스크린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큼지막하죠. 그리고 이 기능도 모두 다 터치 기능이 가능합니다. 네, 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사용 가능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와 함께 지금 360도의 어라운드 뷰 기능도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 후방 카메라 모드 중에서도 또 이렇게 네, 차량 주위를 살펴볼 수 있는 모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쪽으로 듀얼 프로토 에어컨도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다른 온도로 사용 가능하고요. 열선 시트와 그리고 통풍 시트는 뭐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핸들 열선 기능까지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NFC 기능 들어가 있는 그리고 무선 충전 가능한 패드도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통합 컨트롤러, 네, 글씨를 써서 내비게이션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기어 노브 들어가 있고요. 네, 오른쪽 아래로 보시면은 이렇게 네, 이 차량 드라이빙 모드 전환 버튼, 거기에 또 사륜구동 모드 전환 버튼도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핸들의 오른쪽으로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핸들 모양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앞차의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볼륨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으로 보시면 안쪽에는 디지털 계기판, 이 계기판도 여러 가지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 또 3D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원하실 만한 옵션들 정말 꽉 차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풀옵션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자리 공간 이제 살펴봐 드렸으니까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성하고 옵션까지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뒷자리 공간도 최고예요. 공간성이면 공간성, 승차감이면 승차감, 그러고 딱 앉았을 때 이 시트의 느낌까지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위쪽 보여드리면 이 부분 어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바로 7시리즈 S클래스 같은 플래그십 세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화장 거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딱 봐도 확실히 고급스럽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뒷자리 보시면은 지금 옆에와 네, 각도 차이 보이시죠?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의 SUV 다 이게 수동이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전동입니다. 네, 리클라이밍 기능 자체가 전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누워서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성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GV80은 뒤에 커튼도 전동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정말 완벽한 뒷자리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뒷자리 중앙으로 보시면은 뒷자리에 독립식 에어컨, 그리고 열선 시트와 함께 통풍 시트까지 네, 없는 옵션 없이 정말 꽉 차있는 옵션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족을 위한 차량, 스타일리시한 차량, 그리고 안전한 차량을 찾는다면 이 차량이 딱일 것 같고요.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보셨으니까 앞으로 나가서 엔진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정말 부드럽고 정숙합니다. 그리고 4만 키로밖에 타지 않았고 지금 보증기간도 그대로 남아있는 차량인데요. 바로 이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정말 국내를 대표하는
최강의 엔진이잖아요. 최강의 차량이면서 그러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모습까지, 내구성까지, 뛰어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이제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드릴 건데요. 2020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4만 1000km 주행한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거기에 보험이력 제로 1인 신주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3.5 AWD GV80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무광 그레이 색깔, 거기에 파퓰러 패키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그리고 위로 보이시는 파노라마 선루프와 렉시콘 사운드까지, 네, 20인치 휠까지 덤으로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저희 요청합대 판매 금액은 5,890만원입니다. 일단 다 비교해보세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이 차량을 이 금액에 누릴 수 있는 최강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기 상단에 대표번호 연락 주시고요. 저 아님 정대리가 지적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이나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그 내용도 확인해 더욱더 좋은 영상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차량도 당연히 탁송 거래 가능합니다.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업대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